관심 제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이사님. 네,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이루다라는 종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관련된 뭐 섹터나 종목을 좀 제가 볼 때는 선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화장품이나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일단 리오프닝과 관계없이 좀 먼저 상승을 출발했었죠. 여기에 플러스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 시세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이루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뭐 지금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여행이 항공과 어떤 결은 좀 분명히 다릅니다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 관련된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은 이미 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2분기에 영업이익 한 224억 정도가 좀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145억 정도, 6억 정도가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살짝 좀 컨센서스를 좀 미스하긴 했습니다만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이제 115억 지금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7% 정도 상승했죠. 전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는 115억이었고 올해 지금 이제 146억 정도였기 때문에 27% 정도 상승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의료기기 립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에 좀 원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색소재난 치료용 지금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이 리팟이 상당히 좀 성장세가 가파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개인용 미용기기가 좀 분기 최대 매출을 좀 달성을 견인하면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원인으로 해서 지금 매출을 관련된 부분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좀 미스가 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좀 커버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신제품을 좀 출시하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신제품 같은 경우 이제 매출에 좀 증가가 좀 당연히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신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도 신제품과 함께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리팟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팟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1분기 매출 대비 지금 2배 이상 성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명히 좀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매출에 대한 부분들 지금 하반기에도 기대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약간의 루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경영권 관련된 매각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 이제 공시에 관련돼서 이제 뭐 주관사 선정한 일이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제가 볼 때는 고려해 볼 만한 제가 볼 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좀 종목 중에 하나라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대한 매출 여기에 더해서 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도 좀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거의 뭐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전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시세를 보면서 한 12,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이루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가운데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모듈 패키징 소재 와이어 본딩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 업체,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강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흐름 속에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시장 다시 한번 2차 전지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후공정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 세계적인 매크로 이슈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호재 뉴스가 나왔죠. 뭐 정부에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반도체
뭐 우리 수출 기업들의 뭐 비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수출에서의 약세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 이 반도체 쪽 산업 중에서도 AI 반도체 쪽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현장 상황에서 좀 더 지원이 나오고 이런 공정업체들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AI 산업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첫 번째는 팹리스, 즉 설계 부분이죠. 이 설계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서비스 기업의 실증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그 외에 시제품, 반도체 제작 비용, 그리고 이런 팹리스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팹리스 업체들이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후공정 소재 기업들도 우리가 추가로 충분히 볼만하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성 AI 관련해서 고성능 DM 수요와 미세화 공정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점도 함께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런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주춤했던 모습이 나왔지만 현재 신제품 출시 그리고 제품 라인업 확대 향후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시장 개장 이후에 뭐 강세 보이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소폭 눌림이 나오거나 다음 주 시장에서 추가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눌림 위치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가는 48,000원에서 46,000원대, 목표가는 51,500원, 손절가 43,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송그람 대표님 오늘 한미반도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 51,500원, 손절가 43,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